자, 하나, 둘, 셋. 잠시만 왜요, 왜요?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이거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안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대덕특구 50년 기념 및 R&D 예산 관련 현장 간담회, 이재명 대표 참석하신 간담회, 감사 사회를 맡은 조승대원입니다. 저는 이제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과학기술 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덕특구가 만들어진 지 50주년이 되나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매우 큰 사실 잔치 같은 것도 벌이고 그동안 연구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사실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서로 사기를 붙잡고 해야 되는데 정말로 안타깝고 죄송하게도 R&D 예산 삭감이라는 폭탄을 현장에 던졌습니다. 매우 유감이고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런 상황에서 현장 연구자들의 사기가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그 민생위의 특기와 과기혁신 특위가 이재명 대표님을 모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오늘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소개는 드리지 않겠고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비공개로 전환해서 좀 시도의 논의를 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정부가 이걸 지원 협력하는 것만 해도 부족할 텐데 오히려 예산 삭감이라고 하는 정말 날벼락을 맞게 돼서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들을 공부는 시킨다. 이런 자세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의 세계적인 위상을 차지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에서 이런 얘기 있었다고 해요. 피크 코리아. 이제 대한민국의 성장은 끝났다. 올해 아마도 일본의 우리가 성장률에서 90년 만에 뒤처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토대는 역시 과학기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 투자, 또 교육 투자가 이루어져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고 지속적 성장 발전도 가능할 것인데 수군이 없게도 계속 증액되어왔던 R&D 예산을 대규모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삭감해서 현장의 연구개발에 매우 큰 지장을 투여하고 또 일부 연구원들에게는 생계의 위협을 가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에 3% 경제 성장을 회복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 3% 경제 성장 회복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여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정부의 관심 또 정책 방향 전환 거기다가 당연히 재정 투자가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오늘 현장에 계신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어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예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중에 가장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R&D 예산 복원은 저희가 당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장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당연히 관심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그리고 이번 예산 심의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김재민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민생민주 특별위원회 김태현 위원장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셔서 90부터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합니다만은 지난번에 국회에서 민생경제위원회에서 대책위원회에서 주최했던 중국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대덕연구단지에 과거에 국정감사를 하러 온 적도 있고 한데요. 이곳에 올 때는 그래도 뭐랄까 설레기도 하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장과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분들 또 여러 연구소 기관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방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오늘은 오는데 왠지 발걸음이 무겁고 또 한편 참담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우리 R&D 예산 분야는 법령에 의해서 이 시스템이 예산 편성까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기획부터 실행, 평가 또 이 순환 과정들이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는데 이게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하루아침에 원점 재검토 뭐 또 엎어버리면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몇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이 국가 운영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구나 하는 참담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찌됐든 이번 예산 지금 국회가 열심히 심의 중인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희가 노력해서 R&D 예산 다시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뵙는데 또 우리 대표님도 오셨고 또 저희 당을 이끌고 있는 지도부들도 다 오셨으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더 힘내서 R&D 예산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참석하신, 간담회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7분 계신데, 그분들의 이제, 공개 발언을 한 2분 정도 듣는 걸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최대한 해주시고, 이따가 또 비공개에서 또 충분히 얘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하고요.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같이 참석해주신 분들은 발언이 없으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우리 정성렬 최고위원님. 예, 박찬대 최고위원님, 그리고 장경태 최고위원님, 그리고 박정현 최고위원님과 계시고요. 그 다음에 김윤덕 조직부총장님, 그리고 황우나 대전 시장위원장님, 그리고 한민수 대변인님,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또 빠진 분 없죠? 예. 예, 그러면 먼저, 우리 연구소 기업협회 한정호 사무국장님, 먼저 짧게 말씀하실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연구소 기업협회 한정호 사무국장님. 최근에 현장에서 체감하는 그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3년 이상 유지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사업화라든가 R&D라든가 사업화라든가 R&D라는 게 사실상 이제 전방이 없다 할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R&D는 R&D고 사업화 과정이 뭐 분리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감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구소 기업은 그 공공연구기관이 10% 이상 출자해서 직접 만들어지는 기관을 연구소 기업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콜마를에다가 출자를 해서 설립했던 사례가 이겁니다. 그 콜마가 2019년에 한번 엑시스를 한번 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국가 기술 이전료가 47.8%가 갑자기 폭증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러니까 잘 키워진 연구소 기업 하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투자받아서 만들어진 연구소 기업 하나가 그렇게 국가 이익에도 발전되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예, 어떻게 보면은 연구소 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그 대전대학교 박동진 교수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조 의원님 모시고 간담회 한다는 얘기만 듣고 이렇게 대표님까지 오시니까지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지난 기간 동안 이제 기술사업화 전문위원회 하고 지금 실증특례위원회를 같이 참석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도 특구 50주년 맞춰서 현재 뭐 그 19개의 강소특구까지 해서 진짜 R&D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숨소리 하나하나에 전부 다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좀 더 세부적으로 좋은 현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예를 들면 이번 3월에 조 의원님 발의하셔가지고 지금 실증특례위원회가 기업 위주의 그 R&D도 할 수 있고 실증특례를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실증특례라는 거는 규제에 얽매여가지고 뭔가를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특구 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평가나 뭐 이런 진행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기관들을 띄워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를 이제 조 의원님하고 허윤아 의원님이 발의해서 이제 풀려서 9월달부터 22일부터 실행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큰 예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법제적으로 풀었을 때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뭐, 실증특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조금 더 비공개 때 한번 더 자세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강치훈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한 연구원장 목소리 듣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 마련해주신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무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언론에서 국회 과방위 R&D 예산 심사관련 보도를 봤습니다. 위법적이고 절석적인, 그리고 일방적인 예산 진액과 착각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조선의 의원님을 비롯한 민주당 과방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의원에서는 네 가지 정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그 과의원 정책위원장인 신영 위원장이 13일날 월요일날 이공계 대학생들이 많은 4대 과기원, 그다음에 한전공대, 포항공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7개 대학 총학생회와 천문우주 항공우주 분야 6학과 5개 대학 학생회 대표자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그 토론회에 다녀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일은 이번 R&D 예산 사건과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이공계 대학생들이 한 80% 정도가 국내 대학원 진학 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꿈과 전망을 가지고 하고 싶은 연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있을 것이라고 희망적인 기대 일거에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작품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받지 않은 대학생들마저 이렇게 느낀다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과 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공계 우수 인력의 유출은 눈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2024년도 R&D 예산 삭감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걸 어떻게 막느냐, 어떻게 복원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산업 입국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인 예산 접근과 증액에 관해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급조해서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 산자부 등의 주요 부처에서 증액한 국정립 R&D 예산 2.2조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2개월 만에 2.2조가 제대로 된 근거나 계획서 없이 급조됐다는 게 후진국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재부, 과학정통부, R&D, 주요 부처의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가 대통령 한마디에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의 절차법을 위반하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진행했습니다. 자, 위원장님. 네. 그걸 대가리 다 하시면 한 10분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저 추격해서 말씀해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 정책 전문가분들과 분석한 결과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우선 증액의 우선순위 관련해서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워낙 자신도 주장하는 목표와 달리 삭감된 R&D 사업의 80%가 부처가 자의적으로 일괄적으로 삭감돼서 6월 26일 날 이미 확정된 사항이잖아요. 근데 8월에 대통령이 한마디로 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기준도 없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거를 뭐, 그 이 전체 복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이 연구 현장과 학생들의 그 학생들은 기초연구와 연구자를 짓밟는 이런 R&D 예산은 최소한 복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그 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그 이화섭 부위원장 하시겠대요. 저 민주당 그 과학기술 혁신특위 또 부위원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화섭 부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화섭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검색을 하다가 과방위 소위에서 참 의미 없는 그 행동이 있었다고 좀 전해드렸습니다. 좀 과학 R&D 예산 복원을 위해서 큰 걸음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에서 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우리는 조그마한 측면에서 좀 목이 말렸는데 물론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 연구원들은 약간 새가슴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뭐 기사에는 단독 밑에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자칫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이 예산이 증액되는데 조금 어려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걱정도 들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많은 지도력과 정부 여당과 그 설득하는 작업을 거쳐서 잘 그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예산 삭감이 진짜 핵심적입니다. 12월 말까지 해서 어떻게든 지금 이걸 복원을 해야 되는 건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전 여태까지 이제 추격형 과학기술 제도에서 이제는 이제 선진형 과학기술 제도로 넘어가는 과학기술 체계를 좀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없고요. 연구원들이 연구에 집중하고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그거 있으면 저희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 예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좀 멈추지 마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 과학기술계 든든한 후원자가 되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는 결과로 보는데요. 이번에 과학기술 연대 회의에서 이제 과학기술 종사자들이 모여가지고 단체를 결성했는데 국정감사 전에 이제 이걸 설명해 달라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데가 과방의 민주당 의원들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실에서 연락을 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설명을 요청하셨고요. 제가 의원실 방문해서 한시간씩 다 설명드렸더니 정말 좀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른 국민의힘 그 의원한테 한번 가봤었는데 저희는 과기정부 입장을 지지합니다. 딱 입국컷을 당해버렸어요. 이것만 보면 저는 정쟁이나 정치, 정당을 좀 색깔을 띄고 싶지는 않은데 너무나 그 생명, 저기 온도차가 분명하게 갈렸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민주당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호를 위해서 진짜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공공연구노조 이윤복 수석부위원장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이윤복입니다. 그 하여튼 이상한 그 대통령 한 분 때문에 그 연구 현장에 지금 혼돈에 좀 빠져 있고요. 그 이 이제는 연구 현장이 좀 연구 업무에 몰두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빨리 앞당겨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공공연구노조는 지난 이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그 카르텔 비율적 집단 운을 하면서 그 R&D 예산 30% 삭감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맞서서 이 보도자료 성명서를 최초로 냈고 뭐 이거에 맞서서 결의대 등 다양한 이제 투쟁을 해왔고요. 그리고 그 내일 16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R&D 예산 삭감이 되고 저희가 조금 당황스러웠죠. 어디에 대고 힘을 얻을까?
라는 이제 그런 고민도 했었고, 그러다가 중반 이후부터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조성래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지금 뭐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이제 저희도 그 농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R&D 예산 삭감은 그, 이 보도자료나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삭감된 예산 내에서 이제 조정을 통해가지고 그, 좀, 그 출연기관에 대한 대학에 대한 그 숨통을 좀 이렇게 트여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R&D 예산은 특성상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기업, 대학, 공공출연연구기관의 기하가 그 맞물려서 똑같이 돌아가야만 재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는 그 기필코 삭감된 R&D 예산 전체가 복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왕에 그 삭감된 R&D 예산 그 복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김에 일단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바뀌어 있다 보니까 이 출연기관이 자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의적인 연구활동이나 또 결과물을 내는데 상당히 장애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대학원생 노동조합 이준영 수석부위원장, 수석부지부장님, 네,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원생 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 이준영입니다. R&D 예산 삭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미래를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 모두에서 변 대표 이재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는 말, R&D에 있다는 말도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까 이호학 수석부위원장님이 월요일날 있었던 대학생 만났다고 했는데 그때 그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을 걱정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내일 수능 보는데 그 학생들 대학 진학할 때 이공계열 진학하지 않을 거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국의 미래가 R&D에 달려있다는 말 저도 되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사실 대학원생들에게 R&D 예산은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내년에 써야 할 연구비고요. 저희가 켜야 하는 장비비이기도 하고 써야 할 때 필요한 시약비이기도 하고 논문 투고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저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비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원생들은 부사했을 때 한 40% 정도 생활비를 정부 R&D 예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R&D 예산은 대학원생에게는 거의 인생에 가까운 예산입니다. 제가 지금 20대 후반이거든요. 대학원생이 대부분 20대 후반, 30대 초반입니다. 근데 당장 내년에 R&D에서 삭감돼서 부모님한테 손 벌려야 하면 제가 제 미래를 그리기가 어려운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R&D에서 한 삭감액을 복구해 주신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환영하고요. 그리고 예산 소위에서 2조 원 가까이 증액 심사를 했다는 말을 듣고 되게 응원이 많이 됐는데 이번 예산 삭감 과정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봐야 할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학생 인건비인데요. 예산 삭감액이 확정되지 않은 지금에서도 벌써 인건비 하락하는 사례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10%가량 인건비 삭감했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한 대학원생도 예산 삭감 관련돼서 기사 나오자마자 교수님이 인건비 한 30% 정도 삭감해야 될 것 같다, 내년에 쓰려면. 이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깎여있는 상태로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거는 R&D 예산 삭감보다도 학생 인건비 제도가 얼마나 취약하고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조금 더 세심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과학기술원이나 출연위원회 있는 학생 연구자들, 그 연구자들은 뭐 주요 사업비나 연구 운영비처럼 어느 정도 안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연구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그것보다 더 취약하게 과제 베이스로 예산을 받다 보니까 이번 예산 삭감은 더욱더 취약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학원생 학생 인건비는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금액이고 깎고 싶은 만큼 깎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좀 보완해 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출연위원회에 있는 학생 연구자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R&D 예산 삭감 때문에 연구비의 걱정은 되지만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인건비의 삭감은 우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대답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우수한 제도가 있으면 이런 제도들을
대학생들도, 대학원생들도, 대학에 있는 학생 연구자들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확산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최민현 그 종교학 회장님이신 문성모 회장님 말씀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연구계를 대표해서 왔으니까 연구계의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당장 연구계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예를 들어서 이 4년짜리 2년에 중단시키는 그런 과제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속성입니다. 이게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 관점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중간에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것만큼 국가적 손실이 없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 정말 그 꼭 좀 다시 원상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다 나왔지만 연구 과학기술력은 결국 우수한 인력과 그 다음 국가의 투자입니다. 이게 뒷바탕이 돼서 연구비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두 가지가 이번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자들보다 더 큰 타격은 젊은 연구원들입니다. 저희가 선물 조사를 하니까 젊은 연구원들은 그 전에 비해서 한 참여비, 선물 조사 참여비 두 배 정도 받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저도 놀랬죠. 젊은 연구원들이 이렇게 아주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타격을 받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아까 자율성 문제도 나왔지만 우리 연구 환경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자율성입니다. 아무도 안 해본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에 제한을 두면 안 되고요. 아주 그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런 조건이 돼야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앞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특히 정치적 영향을 받으면요, 과학기술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과학기술 지능 그런 어떤 법령이나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장기적 관점인데 같이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한번 선수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연구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신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누가 전에 저한테 얘기해 준 것, 그 얘기 하나 기억이 났어요. 연구 개발을 중단하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중단한다. 라고 말했거든요. 이게 절약이 아니라 사실은 낭비다.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 문성모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속적인 연구 개발, 그리고 단기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기대를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정부 관료들이 생각을 조금만 잘못하면 이거 왜 단기 성과가 안 나냐, 왜 결과물이 없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단기적인 성과가 나서 거기서 이익이 생기는 건 기업들이 하는 거죠. 연구 개발에 돈 벌 수 있으면 당연히 정부가 투자 지원하지 않아도 당연히 하는 것이고 정부의 역할은 단기적인 성과나 이익이 생기지 않더라도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구개발 기초로 확보하는 일. 이거는 정말 정부가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정부 당국자들의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자율성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연구개발 예산에 대해서 아마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게 낭비적 요소, 즉 낭비되는 데가 있다, 잘못 쓰여지는 영역이 있지 않느냐, 의심이 작동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구더기 때문에 장단권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일정에게 예산을 지원했을 때 그 중에 잘못 쓰여진 게 조금은 있겠죠. 그거 어떻게 완벽하게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잘못 쓰여지는 부분에 대한 통제 또는 제재 예방 조치를 통해서 해결할 일이지 아예 해버리지 말자. 일부 소수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아예 이 판 자체를 없애버리자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무지의 소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말씀에 공감이 가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처음에 그 R&D 예산 16.6%가 삭감되고 5조 2천억 원이 삭감됐다고 했을 때 야 그렇게 많이 줄이면 어떻게 하고 내 연구는 당장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14일 날 대학생들하고 토론한다 보니까 그 대학생들 얘기가 딱 그겁니다. 지금까지 연구자들, 이공계 출신들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떠나서 R&D에 대해서는 국가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줄이거나 할 것을 상상을 못했던 거거든요. 야, 근데 그런 게 아닐 수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젊은 연구자들에게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계속 연구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자기 진로 고민을 하게 됐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매우 심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R&D 예산은 분명히 지속 가능성에서 복원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이런 신뢰가 깨진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의 문제도 매우 좀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이제 공개는 좀 정리를 하시고, 또 비공개로 하셔서 편하게 또 대화를 되시는 거니까, 예, 언론인들께서는 뭐 이 정도 하시고,